안녕하세요. 이손의 구석구석 커피 이손입니다. 오늘 뭐 제 혼자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제 혼자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 고유희 부원장이 아마 우리 카메라 뒤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유희 부원장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유리입니다. 네, 오늘은 뭐 여러분께 아마 또 시중에 없는 또 메뉴 하나를 소개할까 해서 이렇게 또 제 혼자 얼굴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비엔나 커피도 배웠고 많이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떠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아메리카 먹기는 너무 좀 밋밋하고, 그래도 라떼를 먹자니 우유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비엔나를 먹자니 또 크림이 또 싫고, 이런 분들이 있겠죠.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메뉴 할 때도 그 아마 소개했을 겁니다. 네. 화이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그죠? 바로 이것들 아이스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가 우유 거품을 내놨고요. 네. 우유 거품을 내놨고, 그 다음에 항상 신메뉴는 어때요? 이런 당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바닐라 시럽 제가 20ml를 준비했고, 그럼 에스프레소 도피오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거품이 올라갈 거니까 얼음을 가득 채우지 말고 좀 모자라게. 이렇게 조금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채우시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에스프레소 시럽, 제가 물을 먼저 넣을 겁니다. 에스프레소 시럽 물. 그럼 어때요? 먼저 시럽,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물. 똑같이 우리 비엔나에서 크림 대신에 물 들어갈 거니까, 이거 크림 대신에 거품이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2cm를 비우고, 그래서 어때요? 커피와 시럽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시고, 여기다가 어때요? 이제 우유 거품을 제가 띄울 겁니다. 그래서 거품을 잘 혼합해서 우유가 안 들어가고 올라가게. 이것도 이제 거품을 띄울 때 좀 하면 어떻게 이렇게 좀 뭉쳤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살짝 먼저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면 어때요? 아무래도 우유가 많이 안 들어가게.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놓은 다음에 어때요? 좀 더 소프트한 걸 위에다 띄워주면 훨씬 더 층이 아주 이쁘게 집니다. 이렇게 전체를 이제 덮어주면. 오. 덮어주면. 그럼 어때요? 커피하고 어떻게 우유, 거품의 층이 되게 확실하게 지게. 이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는 거.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또 그리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하나씩 하나씩 하셔도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하다 보면 스푼으로 있으면 스푼을 떠서 올리셔도 또 빨리 하겠죠. 꽃밭을 한번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쁘다. 어떻게 또 새로운 라떼가 되세요? 아이스 화이트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어떤 방송을 보고 있으면 참 그게 그거 같고 비슷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요리는 제가 요리도 해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죠. 바로 재료를 어떤 식으로 넣냐, 얼마나 넣냐, 순서가 또 바뀌냐 안 바뀌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매력적인 커피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커피에 대한 어떤 요리, 이거에 저는 굉장히 저는 사랑하고 또 여러분께 소개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 화이트 아메리카노 만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메리카노 먹기는 너무 밋밋하고, 네. 라떼를 먹자니 또 우유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비엔나를 먹자니 또 크림 때문에 좀 싫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아메리카노에 우유 거품만 띄워서 그 거품의 부드러움과 아메리카노의 맛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방법. 한번 마셔볼까요? 얘는 어떻게 마셔요? 그냥 얘는 어차피 보면 그 크림이 아니다 보니까, 네. 거품이 가벼우니까 굳이 스트로를 안 먹어도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냥 들고 마셔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인 듯, 아메리카노 아닌 듯, 뭐 이런 느낌.
라떼, 라떼가 아닌데 라떼 같은 뭐 그런 느낌. 네. 네. 좀 아쉬울 때 네. 그럴 때 이 거품 올리면 네, 라떼 처음 맛이 라떼로 시작이 됐다가 끝맛은 아메리카노로 끝나는 거. 오, 색다른데요? 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메뉴가는 것은 제가 이렇게 오늘 뭐 여러분들이 제 메뉴 수업을 이렇게 제 방송을 제가 보고 계시지만 제가 특별한 재료를 쓰지 않잖아요, 그죠? 네. 물론 제가 또 특별한 재료를 쓰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오겠죠. 물론 또 여기다 어때요? 이런 시럽, 이런 각종 시럽을 넣으면 또 그 맛이 나겠죠, 그죠? 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만 베이스만 되면 얼마든지 개발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제가 기존적으로 모든 메뉴들은 어떤 재료를 특수 재료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재료 가지고 다양한 맛을 이렇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걸 통해서 어때요? 더 많은 것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정말 원장님 덕분에 다양한 깨알트를 많이 얻어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행운이십니다. 네, 집에서도 어때요? 거품기 한 마리 있으면? 네.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제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 걸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요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어떤 바람입니다. 네,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이런 메뉴 하나 또 소개했으니까 오늘 하루도 또 즐겁게 보낼 수 있겠죠? 네, 집에서 한번 꼭 도전해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태리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메뉴 중 하나죠. 초코, 아이스 초코라떼 아이스 초코라떼를 제가 다음 시간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